한 줄평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줄평? 아, 노노가 됐네. 아, 진짜. 쥐앙고의 리듬 다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음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띠또! 바로 가보세요. 렛츠고! 컨셉 자체가 약간 옛날 90년대 컨셉인 것 같아요. 그 뉴진스가 그 하이틴 이미지를 굉장히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촬영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아, 민지 너무 이쁘죠? 개인적으로 최애인가요? 아, 요즘은 뭐 원탑이죠. 오, 퍼즐 좋아졌어요 갑자기. 이 때깔이 확실히 옛날 때깔. 그 누리끼리하고 초리끼리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고 뿌옇고 누웠고. 역시 하이틴 하면 국룰, 바로 수도가입니다. 그렇죠. 수도가에서 그래서 물을 착 해서 튀기고. 이제 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지. 반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이 깨끗하다는 거죠. 아리수니까요. 그러니까 드럼을 굉장히 자글자글한 드럼을 썼어요. 약간 D&B 같네요. 네. 브레이크 비트라고도 하는데. 아하. 전체적으로 이제 패드를 메인으로 가지고 이제 드럼에다 리듬을 주는 형식의.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이런 옛날 밀레니엄 시대의 감성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빈티지한 것도 계속 꾸준히 유행이었고. 그쵸. 있잖아요. 그 스카이 휴대폰이 있을 때. 그때 네. 시절의 냄새가. 르세라핌도 보면은, 임퓨리티도 네. 보면은 약간 이런 색감과 이런 감성으로 이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쪽으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일단 음악 자체는 뭐 아직 뭐 별게 없었어요. 그냥 패드 있었고, 약간 D&B스러운 드럼 있었고, 그렇습니다. 패드 하면 사실 루즈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꾸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리듬감을 조금 살려놓은 상태.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뭘 얘기를 할 게 없어. 가보시죠. Okay, let's go. 너무 보기 좋다. 진짜 아저씨 됐나 봐요. 딸내미들 같아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좀 후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별거 없네요. 네. 근데 그래서 좀 좋은 느낌이에요, 저는. 뭐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일단은 기존의 그 공식들을 일부러 더 비껴나가고 싶어하는, 이것도 먹힐 수 있다 라는 이 자신감, 이 깡다구가 너무 보입니다. 19일날 나왔는데 사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이때는 음반을 내면 안 되는 어떤 금기시되는 구간이에요. 머라이어 캐를 이길 수 없어요. 산타 텔미를 이길 수 없어. 근데 지금 냈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 아,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네. 확실히 이제 이 자본이. 네. 게임 체인저라는 느낌이 확실히 그쵸. 드는 게, 하지 않는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안 한다고? 뭔가 되게 간결하게 그 상태를 지켜나가는데 그게 막 별로 막 불편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 느낌. 정이 가네.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2절은 또 어떻게 했을지. Let's go. 네, 그룹 타는 느낌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 그치. 다른 기존의 음악이랑. 너무 귀엽다. 저기서 자꾸 한 명은 얼굴을 안 보여줘요. 아까 캠코더 들고 누구요? 있던 친구요. 셔틀인가요? 갑자기 고라니가 한 마리 나오네요. 고라니 뭐죠? 아! 이거요.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뭘까? 겨울 냄새 나서 너무 좋다. 일단 뮤직비디오 감독이 신우석 님이세요. 네. 이상한 짓 하기로 유명하죠.
비싼 몸값에 감독을 썼다는 거는 조금 뭔가 있는 거다. 지금 다음 거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다.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패드 하나, 뭐 드럼 라인 하나, 베이스 라인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이게 뭐지 싶은데 네. 자세히 들어보면은 확실히 트렌드를 읽고서 만들 줄 안다는 느낌들이 보여요. 이건 알고 만든 거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팀 리듬을 보시면 지금 둥둥둥둥둥 이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릴 우지버트가 그 I just wanna rock 저지클럽 장르를 이제 했는데 둔둔둔둔둔 그 리듬을 그대로 박아가지고 약간 걸그룹화 This ain't what you want 600 바 I just wanna rock 저지클럽이라는 장르가 2010년도 중반쯤에 잠깐 이제 반짝을 했어요. 소프나 케이크샵에서 이런 음악이 나왔었단 말이야. 팔짱 끼고서 아 노잼이 이러고 있었어. 이게 이제 틱톡이라든지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되면서 맞아. 이걸 이제 수면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야. 제일 유명한 노래가 그 시아라 노래 중에 레벨업.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셨으면 좀 보셨을 거예요. 죽어가는 거였는데 확실히 이제 다시 살려서 지금의 이제 완전한 트렌드인데 그걸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걸 보면은 사실 저는 이걸 처음 듣고 벌써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두알리파라는 아티스트가 있었고 디스코가 유행한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7, 8개월은 더 걸려요. 근데 아주 좋은 락이 나온 지가 지금 뮤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뭐 한 달? 두 달? 뭐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나왔다는 건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팀 내에서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푸시할 수 있었다. 뉴진스가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불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쪽 크리에이터진이라든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진짜 밝은 눈을 가졌다. 크리에이터들도 크리에이터들인데 경영진이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멜로디를 갖고 왔어. 아 이거는 안 되지 이건 했는데 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대단하긴 하다 진짜. 이것도 근데 프로듀싱 아마 250님이 하신 것 같아요. 국내 작가인 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사실 좀. 그러니까 안 꿀린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 한 사람을 믿고서 맡겼다는 게 아 이런 것도 보면은 대단해. 이분 그럼 저작권 지금 난리 났겠네 저작권. 그냥 소신발언 하자면은 이거 대중들한테 먹힐 것 같진 않아요. 먹힐 것 같지 않다는 모르겠는데 먹히냐 안 먹히냐가 굉장히 궁금한. 약간 기로에 있는 느낌인 거지. 이게 먹힌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진짜 많은 게 바뀔 거고. 그렇지. 여기 20대 여성이 많이 들은 음악 1위에는 이미 벌써 있네요. 그러네요. 디또네요. 네. 여성이거든요. 남성은 바로 쇼미. 그러네요. 갑자기 덧말리기 나왔어요. 노유나가 3등 있고 그 다음에 예스 유나가 이제 4등 있습니다. 성향이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네. 한 줄 평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줄 평? 깡다구. 아 깡다구. 한 단어가 됐네. 네 진짜 깡다구. 너는요? 저요? 네. 내일은 뭐 낼까? 내일은 뭐랄까. 그러니까 다음이 굉장히 기대가 돼.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라도 좀 만들러 가보죠. 오늘은 그러면 저지클럽 만들래요? 그러시죠. 후발주자로 따라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